청년 실업률이 12% 선을 넘어서 역대 최고치를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정책이 많았지만 취업난 대학 졸업식이 있었던 다리 때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조금 부끄럽네요. 멤버 네. 조합이 새로운 또 잘생기신 그렇죠. 분이 오시니까. 저도 오랜만에 와서 약간 좀 어색한 부분이 있습니다. 진짜요? 저는 네. 뭐 어제 뵌 분 같은 느낌인데. 친근한 이미지니까. 그러니까요. 교육버시잖아요. 네, 그렇죠. 네, 김 선생님도 뵙고 싶어 했는데. 오늘... 김세준 선생님 오늘 그러니까요. 출장 가셔서 네. 못 오셨다 그러더라고요. 되게 아쉬워하실 것 같아요. 얼마 네. 늘 방 선생님 찾으셨어요. 그렇죠. 제가 그냥 잘 받쳐주니까. 네. 오늘 새로 오신 네. 박 선생님. 네. 저희가 방 선생님은 교회 오빠라고 하고 지금 이제 그 얼굴은 안 보이시지만 네네. 김 선생님 두 분은 네. 뭐 삼촌도 있고 회장님도 있고 그런데 그렇죠. 우리 박 선생님은 어떤 별명을 하나 지어드려야 될 것 같은데 뭐로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저는 모티베이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청년 동기부여자들에게 동기부여를 해주고 이제 성신적 지지 역할을 해주는 약간 네, 저희 업계에서는 네. 약간 좀 전도사님 느낌이거든요. 아 그게 네. 제가 아, 박 선생님 그렇게 원하는 걸 우리가 해드리는 건 아니다 라고 말씀 딱 드리려고 했는데 네, 차라리 전도사가 난 것 같아요. 네, 진짜 말씀을 학생들한테 약간 이런 동기부여 같은 거 진짜 잘하시고 좋은 네. 말씀 많이 해주시는 분이라서 오늘 아마 오신 분한테 이쪽 업계에서 우리 유명하신 선생님이시군요. 네, 네. 나름 목적이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겸손하게 생기셨는데 네. 상당히 자신감이 넘치시는 분이시네요. 네, 약간 오늘... 좀 두 얼굴을 가지고 계시죠. 일단 MD라고 하면 머천다이즈라고 네. 하는데 업계에서는 네. 뭐든지 다 한다의 약자로 얘기합니다. 스펙이 없어도 쉽게 들어갈 수 있는 약자. 그 외에 또 다른 조건이라면? 책임감이 굉장히 막중하고 정직함과 윤리성이거든요. 엉덩이 간병화되지 않을까 하는 그리고 데이터 분석 능력. 못하는 게 없어야 되네요. 맞습니다. 오늘 새로 만나게 될 친구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이 친구가 그 MD? 화장품 MD에 네네네. 도전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네. MD라는 직업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봐요. 일단 MD라고 하면 머천다이징이라고 네. 하는데 업계에서는 네. 이 MD를 머천다이징이라고 하지 않고 뭐든지 다 한다의 약자로 얘기합니다. 그만큼 그래서 이게 기획부터 유통까지 다 책임을 져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굉장히 이제 책임감이 중요한 일이기도 하죠. 그래서 뭐든지 다 한다 또는 뭐든지 다 판다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저희가 방 선생님을 좋아해요. 네. MD 뭐든지 다 한다. 그렇죠. 네. 뭐든지 다 해야 되는데 그 네. 뭐든지 다 한다의 영역이 정말 처음부터 Z까지. 그러니까 세금 계산서를 받아서 입금되는 것까지 해야 되니까 그야말로 시장에 가서 또 업자들 만나고 또 방송이나 아니면 이제 판매 채널에 얼마나 판매되는지 확인하고 그런 다음에 가장 중요한 이제 돈을 받아야 되는데 네. 이 돈과 연결되는 것까지 하는 그 업무가 이제 마무리다 보니까 일반적인 어떤 수준보다 더 높은 수준을 요구하고 뭐 그런 부분들을 더 요구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신입사원이 좀 도전하기 너무 어려운 거 아닌가요? 처음부터 끝까지를 다 해야 되면은 경험이 네. 없는 사람이라면 하기 되게 어려울 것 같은데. 네. 정확하십니다. 예. 네. 그러니까 이제 취업업계에서 최근에 가장 중요한 것은 네. 경험인데. 네. 그러다 보니까 이쪽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뭔가에 대한 실질적인 결과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예. 신입이 접근하기 힘들다 보니까. 실제로 채용 공고를 보면 신입이지만 입사한 친구들을 보면 경력이 있는 친구들이 절대 다수인 요번에 도전한 친구도 경력이 네네. 있던데 그래서 네네. 그렇군요. 근데 뭐 꼭 회사와의 관련된 경력이라고 하지 않아도 되고 네네. 화장품이면 화장품, 의류면 의류 아니면 뭐 생활용품이면 생활용품 각각 카테고리에 대해서 자기가 뭐 블로그를 좀 운영해 봤다든지 아니면은 뭐 직접 물건을 팔아봤다든지 등의 어떤 직접적인 경험이 좀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그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좀 요구된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럼 어떤 필요 조건들이 있을 것 같은데 학교 다녔던 친구들에게 뭐 어떤 스펙이 필요하다거나 그런 것들이 있나요? 뭐 스펙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을 많이 안 쓰는 것 같고요. 자기 나름대로 어떤 경험과 노력이 좀 필요한 거죠. 그러면은 지금 학생들 학점이 안 좋다거나 기본적으로 스펙 준비가 안 된 친구들에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아주 희소식일 네, 것 같은데 그렇죠. 그 외에 또 다른 조건이라면 내가 경험을 해봤던 어떤 뭐 포트폴리오를 만들어놔야 되거나 그런 것이 있을까요?
실제로 이제 채용 시에는 제출 때 네. 본인들이 운영했던 사이트라든지 뭐 판매 경험에 대한 수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다면 채용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제 신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고 네. 현장 경험이 그쵸. 더 많이 필요하다는 그러니까 트렌드에 대해서 이해하고 시장에 대해서 좀 바라볼 수 있는 안목도 좀 있고 이런 친구들이 더 요구가 많이 된다는 거죠. 아, 그렇구나. 그럼 무슨 책임감이 필요하다거나 네. 아니면 뭐 성실함이 필요하다거나 이런 것들 중에서는 어떤 게 가장 중요할까요? 책임감이 더 필요하다고 보는 거죠. 책임감. 기업을 운영하는 운영자 입장에서 볼 때는 성실한 건 기본이지만 그 업에 대한 전체적인 책임감을 가지고 가야 되다 보니까 책임감이 굉장히 막중하고 또 다른 영향으로 이제 스트레스에 대한 스트레스 부분. 관리? 그렇죠. 왜냐하면 이건 이제 판매와 직결되고 특히 온라인 MD 같은 경우는 이제 실시간으로 판매되는 부분들을 눈으로 확인해야 되는데 내가 기획한 것이 판매가 안 되면 그 눈으로 그것을 몸으로 받아야 된단 말이죠. 그 월급도 떨어지나요? 물론 이제 성과에 대한 부분이 떨어지니까 예. 네, 같이 이제 기분도 안 좋아지는 상황이 발생하겠죠. 아 그렇구나. 근데 저희가 학업과 관련된 게 별로 그렇게 필요하지 않다라고는 하지만 네. 그래도 말씀을 들어보면은 뭐 시장 조사라든가 기본적인 무언가. 그렇죠. 작업들이 필요할 것 같은데 학업과 관련됐다면 이런 과정을 꼭 들어라 라는 거 있을까요, 방 선생님? 제가 생각할 때는 약간 통계 툴을 좀 다루면 좀 좋을 네.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시장 조사를 하고 그것을 분석해서 데이터로 가공해야 되는 과정에서 네. 이 SPSS라든지 SAS 같은 자격증이 있어요. 그것도 논문 쓸 때 네. 썼던 건데 그렇죠. 저는. 네. 많이 보시죠. 그래서 그러한 어떤 통계 툴을 좀 다룰 줄 알면 그렇게 어려운 걸 다룰 줄 알아야 되는 겁니까? 아, 너무 그렇게 막 어려운 수준까지는 아니고 엑셀? 뭐 엑셀만 잘 다뤄도 충분하고요. 예. 그다음에 뭐 통계까지 할 수 있으면 더 좋고요. 아. 그리고 데이터에 나와 있는 어떤 숫자들을 유의미하게 좀 바꿔가는 분석 능력도 있으면 좀 더 좋죠. 아 그런 능력이 있는 네. 게 가장 좋겠군요. 네. 우리 네 전도사님께서는 또 다른 네. 능력이 있다면 이런 거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엉덩이가 가벼워지지 않을까라는 생각. 와 그게 어떤 말씀이신가요? 그러니까 MD는 시장에서 고객에 대한 니즈들을 실시간으로 굉장히 빨리빨리 분석해야 되는데 네. 책상에서 인터넷상으로 하는 정보의 한계는 네. 일단 그 데이터 자체를 그러니까 신뢰성이 없다는 부분인데 현장에 가서 고객들을 만나고 현장에 판매 사원들을 만나고 하다 보면 실시간으로 고객들에 대한 니즈를 분석할 수 있으니까 맞아요. 계속 네. 발로 뛰어야 된다는 거죠. 네. 그런 부분들이 가만히 앉아 있어서 하는 그 사무직이 아니라 그래. 근질근질 해야 됩니다. 예, 네. 그리고 화장품이라는 게 특히 트렌드에 앞서가야지 네, 맨날 촌스러운 거 얘기하면 정말 싫을 것 같아요. 그렇죠. 현장의 니즈 파악이 필요하다라는 네. 결국 뭐 팔방민이 돼야 되는 건 못하는 게 없어야 되네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요즘에는 MD 교육과정 같은 것들도 많이 네. 있긴 하거든요. 사설에서 이제 하는 MD 교육과정 같은 거. 그래서 MD를 준비하는데 좀 막막하신 분들은 그런 교육과정 같은 것도 한번 들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아, 네. 그러면 그 수업 자체가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는지에 대한 건 기본적인 걸 알려주면 면사보를 듣는 친구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그 안에 어떤 과정들이 있을까요? 일단 MD는 기본적으로 이제 교육 과정에 들어가면 이제 가장 중요한 건 MD의 자세거든요. 왜 MD가 되고 싶어요? 뭐든지 이제 기본이 중요하지만 네. 그 다음에 있는 것들은 여기도 보게 되면 책들이 있는데 이 책에 관련돼서 만약에 너무너무 관심이 있다면 책의 종류, 그 책을 어느 대상에 팔 것인가. 교육 과정에서는 그러면 비슷한 카테고리가 경쟁 회사들이 ABC가 있다면 ABC 회사들은 어떤 구성으로 되어 있고 판매를 분석했을 때 어떤 정도의 결과가 나오는지 그 다음에 그 여러 가지 상품의 조합 중에 어떻게 조합해서 어떤 타겟층에 이제 정확히 공략을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공부하니까 일단 상품에 대한 다양한 정보들을 지식으로 쌓고 그 상품들을 어느 타겟에 정확히 할 것인가 이런 교육들을 받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분석이 필요한 것이고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엑셀이라든지 석사 때 쓰셨던 이제 SPSA라든지 박사 때 네. 죄송합니다 박사님 네, 그런 것들이 이제 수치화되는 작업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교육들을 받는 거죠. 제가 볼 때는 또 MD가 또 갖춰야 될 자질 중에 하나가 예, 예. 약간 정직함과 윤리성이거든요. 책임감과 정직함, 네. 윤리성. 네. 다양한 이제 협력업체들을 대상으로 해서 관리를 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면 협력업체들 간의 어떤 그 뒷거래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렇죠. 아무래도 자기네들 제품을 좀 더 MD가 잘 기획해줘서 뭐 베스트 제품을 이렇게 내놔주면 더 잘 팔리게 되다 보니까 그런 MD의 어떤 MD와 협력업체 간의 어떤 모종의 위협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아, 그런 부분들은 MD가 파워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MD의 파워가 엄청난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말 정직하고 윤리적으로 협력업체들 잘 관리하고
좀 상생할 수 있는 구조들을 만들어 갈 수 있는 역할이 필요하기 때문에 MD는 그런 정직함과 윤리성에 대한 부분들도 좀 자기가 기존에 그렇게 해왔다면 강조하는 게 좋겠죠. 와, 그러면은 네. MD가 갖춰야 될 태도, 그 교육 과정에서 제일 먼저 배워야 되는 거 중에 하나가 아까 말씀하신 책임감이 네. 있었고 그다음에 윤리적인 정직함, 윤리성. 윤리성, 정직함? 네. 예, 네, 정직함, 그다음 책임감이랑 뭐가 있다 그러셨지? 이제 기억이 안 나면 한 가지 더 하자면 협상력입니다. 어떻게? 네, 협상력을 네. 네, 협상력을 가지고 있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제 제조업체에서 가져올 때 이 가격이 얼마 정도 되는지가 소비자들에게 많이 팔리는 부분과 회사 이익하고 직결되다 보니까 그런 가격 협상력도 가격도 MD가 정하는군요. 그렇죠. 진짜 모두 다 하는 사람들이네요. 네. 네. 홈쇼핑도 보면 MD가 보면 상품을 하나 판매하는데 그 옆에 예를 들면 어떤 라면 한 박스 더 준다든지 네. 그런 것들도 있잖아요. 상품으로 예. 그런 것들도 상품 구성 능력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도 나중에 MD가 다 해야 되는 부분들인 거죠. 그러면 책임감, 네. 그렇죠. 정직함. 그러니까 윤리성, 그렇죠. 네. 그리고 협상 능력, 네. 그리고 데이터 분석 능력. 데이터 분석 능력. 네.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한 가지가 이제 엉덩이가 가벼워야 그렇죠. 되는, 그 말씀 네. 발로 뛰어야 되는 그런 실천형, 실천형 뭐 이런 게 중요한 거죠. 몸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머리도 함께 움직여줄 수 있는 사람이라면 MD에 좀 도전해봐도 되는 거네요. 네. 와, 그러면 오늘 우리가 함께 해야 될 분이 이번 화장품 MD에 네. 도전하시는 분이시거든요. 네네. 그분이 우리가 말한 이 다섯 가지를 가지고 있는지를 한번 봐야 될 텐데 네. 그분의 일상, 영상을 한번 보면서 네. 그분에 대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대가 됩니다. 네. 수많은 제품 중 옥석을 가려내듯 상품화할 화장품을 선정하는 직업, 화장품 MD. 저 두 분 중에 어느 분이 강소연 씨일까요? 강소연 씨. 안녕하세요. 저는 27살 강소윤이라고 하고요. 지금 3년 정도 마케팅 회사에서 근무를 하고 있다가 지금 MD 쪽으로 이직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취업 준비생입니다. 3년간의 직장 생활을 마무리하고 다시 취업 준비생으로 돌아가는 확실히 트렌디해야 돼서 그런지 패션도 머리도 한쪽으로 더 이상 미룰 수만은 없어 큰 결심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예전에 면접 준비나 자소서 같은 것도 준비를 많이 해왔던 게 있지만 지금은 또 어떻게 변화했을지 사실 모르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제가 나이도 있고 하다 보니까 급박하게 대처해야 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컨설팅을 좀 자세하게 받고 싶어서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스스로 한 선택을 되돌아보며 포스도 여러 번. 포스가 느껴져요. 굉장히 열정적으로 내 사는 편인가 봐요. 꿈을 위한 도전의 끝이 반드시 성공이라는 보장은 없지만 도전 그 자체가 의미 있기 때문인데요. 혹시나 하는 두려움이 밀려올 때는 나의 삶을 지지해주는 든든한 지원군을 찾아 마음의 안정을 되찾곤 합니다. 얼굴뿐 아니라 취향까지 비슷한 오녀지간 한때 사업 지금까지 나왔던 친구들하고는 좀 다른 분이 어떤 느낌이 있는데요. 네, 아무래도 예. 신호 경력이 2년 정도 있는 친구랑 친숙답지 않은? 네. 모 포털 사이트 파워 블로거로 선정될 만큼 블로그 관리에 일가견이 있는 소윤 씨. 실제로 그 MD 모집 공고 중에는 파워 블로거 응대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여기 하고 있는 건지. 네. 블로그는 20살 때부터 했기 때문에 지금 한 7년 정도 계속 꾸준히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매일매일 블로그만큼은 매일매일 포스팅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싶다는 바람과 할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오늘도 꿈을 향한 준비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즐겨보는 잡지 속의 인기 화장품을 자르고 붙이며 나름의 포트폴리오를 제작 중입니다. 안주하지 않고 도전하기 위해 뛰어든 새로운 세상. 주위의 염려와 걱정 속에서도 묵묵히 자신의 꿈을 이루어나가는 뚝심과 끈기를 가진 인생의 주인공. 내면의 아름다움을 간직한 강소윤 씨의 도전의 끝에 행복이 있기를 면사포가 기원하겠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영상 보셨을 때. 일단은 아무래도 그 마케팅 쪽에서의 경험이 있다 보니까 네. 뭔가 이제 흐름이라든지 트렌드에 대한 이해는 확실하게 하고 있는 그쵸.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나름대로 자기가 MD가 되기 위해서 뭐 추진력 있게 뭔가
뭐 교육이 듣는다든지 아니면 네. 현장에 가서 좀 찾아본다든지 하는 그런 적극적인 면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메리트가 있지 않을까 MD 쪽에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 오빠 그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우리 전도사님 네. 어떻게 보셨어요? 좋게, 좋게 얘기를 해야 되는 분위기네요. 네. 아니요 지적도 하셔도 되는데 네. 일상이니까. 네. 제가 볼 때는 강소영 씨는 이제 하나의 성공을 나름대로 이제 만든 것 같은데 그 성공의 유전자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성공의 유전자를 하나의 어떤 성공을 이루었을 때 그 열정을 이제 다른 업무에도 전공하면 내가 더 잘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영상을 보면 이쪽 업무는 본인이 그렇게 희망했던 업무는 아닌데도 불구하고 잘했단 말이죠. 거기서 성과를 냈고 또 적성을 발견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 이것을 어떻게 응용을 할까라는 아이템이 이제 화장품이었었고 그러니까 그 작은 성공들을 제가 좋아하는 아이템에 접목을 시킨다면 더 큰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와 아주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어요. 네. 27인데 37 같은 정말 그렇죠. 노련함이 네. 보이고 요즘에 27답지 않은 그런 네. 모습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일상의 모습은 봤고 그렇다면 우리가 이력서를 들어가서 네. 철저하게 이분을 분석을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면접관에 출연했던 친구들하고는 정말 다른 수준의 이력서였던 것 같아요. 경력기술서 쓰시는 분들은 아마 이러한 경력기술서를 좀 보고 참고해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돈을 벌 줄 아는 사람. 분석력. 네. 굉장히 좋은. 돈을 벌 줄 아는 사람. 굉장히 모범적인 이력서라고 볼 수 있어요. 생각보다 제가 준비를 그동안 이력서 상으로는 잘 준비해왔다는 거에 있어서는 잘 준비해와서 괜찮은 것 같은데. 네. 사진이. 사진 어떠세요? 일상 사진과는 전혀 너무 다른데요? 아, 많이 다른가요? 네. 이거는. 너무 애기 네. 같아. 최근의 사진 아닌 것 같죠, 그쵸? 네네. 네. 뭐 가능하다면 너무 오래된 사진이라면 좀 바꿔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좀 좋은 거는 이렇게 대부분 란에다가 홈페이지를 이렇게 적어놓는 경우는 많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MD에게는 좀 필요한 부분인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홈페이지에 좀 자신감 있게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블로그 같은 거에 꼭 적어놓으신 게 좋고요. 이메일도 뒤에는 네. 가려놓긴 했지만 MD로 시작하네요. 이메일을 이렇게 만든 건지 이제 때에 따라서는 이메일 주소를 가지고 왜 이렇게 만들었는지 물어보는 경우도 있어서 아, 네. 네, 뭐 의도는 이따가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전공 자체는 원래는 식품생명과학 전공을 했었네요. 그러면서 아까 영상에도 나왔던 것처럼 경영학과를 복수 전공하면서 MD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다고 얘기했었는데 복수 전공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네. 선택의 폭을 넓힐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학생들이 하는 건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는데 네. 식품생명과학과 경영학과 복수 전공인데 학점을 보게 되면 낮다는 말이죠. 그렇죠. 이 부분은 일단은 전공에 관련된 관심은 없었다라고 보는 거고 네. 경영이라는 새로운 어떤 학문을 공부하는 과정에서 약간 이제 버거웠던 거죠. 네. 그러니까 복수 전공이라든지 이런 학생들이 하는 어떤 전형적인 어떤 그 일반적인 전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다만 이제 경영을 전공했기 때문에 마케팅 툴이라든지 경영에 관련된 회사의 손익분기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상당 부분 저 경영 복수에서 많이 배우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 네. 상당히 분석력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고양이 툴이. 네. 자, 그럼 경력상 네. 이제 보도록 볼까요? 해볼게요. 저기 핵심 영역에 오자가 있네요. 네. 저거는 오자 안 됩니다. 네, 분석력 그렇죠. 있어야 되는데 우리. 엽업이라고 했네요. 네, 엽업. 네, 이거 좀 구체적으로. 뭐 이런 부분들을 좀 한 번 정도 체크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 특히 뭐 MD라고 하면 항상 A to Z까지 꼼꼼하게 분석해야 되기 그렇죠. 때문에 네. 이런 것들 한 번쯤은 체크해야 되는 게 중요하고요. 저 연봉 5천만 원이라고 써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신입사원으로서 네. 연봉 5천이라고 써놓는 자체가 네. 부담되진 않을까? 일단 연봉은 어찌 보면 제가 네.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역량과 능력을 숫자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예. 부분이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자기가 잘했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기에는 좋은 부분이 있을 수 있겠지만 아마 실제로 면접에 가게 되면 이거보다 적은 연봉을 받게 될 텐데 괜찮은지에 대한 것들을 굉장히 집요하게 많이 물어볼 것 같아요. 예, 저도 방 선생님 네. 말씀에 동감하는 게 제가 사실은 예전에 승무원을 했었잖아요. 승무원 네. 하다가 잠시 이제 다른 직업을 가보고자 해서 면접을 봤었거든요. 면접을 봤는데 거기는 제가 받는 것보다 한 2천만 원 덜 받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그분이 되게 공격을 하셨어요. 네. 아니, 이 정도 받던 사람이 2천만 원이나 덜 받고 왜 하려고 그러냐고. 집에서 애나 보라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되게 기분이 나빴고. 그럴 수 있죠. 예, 그때 지금 이 프로그램을 제가 봤으면 이제 붙었을 텐데. 예, 예. 네. 거기에 말려가지고 네네. 되게 힘들었던 경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친구도 이렇게 마케팅, 이때는 이렇게 5천만을 받았지만 아마 자기가 생각하기로도 MD를 할 수 있다면 연봉에 대한 부분보다는 그 업무적인 직업적 성취로 더 많이 포커스를 둬서 이야기를 할 것 같아요. MD라면 네. 괜찮을 네. 것 같다. 네. 예, 좋습니다. 그리고 경력기술서에서 자기가 했던 업무들을 쭉 이렇게 나열하고 있고요. 박세웅 강사님께서 보시기에는 어떤 부분들이 좀 잘한 부분이고 못한 부분인 것 같은지. 일단 네. 경력기술은 이제 본인의 몸감에 관련된 부분들을 상대방에게 보여주는 건데 네. 거기서 가장 중요한 기준은 숫자거든요. 그런데 일단 총매출 1,000만 원 달성, 그리고 연장률 80% 이상, 네. 그다음에 휴일 1일, 뭐 이런 해피꿀 만족도 1등. 이 친구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마케팅이나 홍보에 대한 부분들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의 장점이나 성과물을 전부 다 수치화하는 작업을 할 때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네. 그러니까 숫자에 굉장히 민감한 친구, 그다음에 네, 돈을 벌 줄 아는 사람. 분석력 네, 이거 굉장히 와. 굉장히 좋은 그런 돈을 벌 줄 아는 사람 아주 중요한 말씀해 주셨네요. 자기 자신에 대한 네. 마케팅을 잘하는 친구네요. 그렇죠. 자기 몸값을 네. 올릴 수 있는 그런 어떤 툴이 있는 친구죠. 그래서 경력 기술서 쓰시는 분들은 아마 이러한 경력 기술서를 좀 보고 참고해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지금까지 이제 출연했던 네. 우리 면접부에 출연했던 친구들하고는 정말 네. 다른. 수준의 이력서였던 것 같아요. 정말 굉장히 모범적인 이력서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학벌이라고 한다면 학벌이라던가 아니면 학점 자체는 사실은 그렇게 뛰어난 편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네. 저희가 보면서도 참 잘했다, 그렇죠. 참 정리를 잘했다, 진짜 돈 잘 벌겠다 네. 이런 느낌을 네. 주는 이력서를 보니까 기분이 좋네요. 네. 네. 뽑으실 것 같죠, 이런 친구를. 우선은 보고 싶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선은 면접을 볼 것 같아요, 저 같으면. 그렇죠? 그래서 자기소개서 한번 보면서 또 다른 저희가 컨설팅 해줄 수 있는 게 있는지 네. 찾아보겠습니다. 네. 헤드라인 쓰고 작성하는 부분들은 굉장히 잘 쓴 부분이고요. 제가 생각할 때 성장 과정의 기획력과 리더십에 대한 부분들을 어필했는데 아무래도 MD에게 필요한 직무적인 강점이 무엇인지를 자기가 잘 파악하고 있고 또 그런 것들을 자기가 어떻게 길러왔는지를 제 입장에서는 잘 작성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제가 볼 때도 나쁘진 않은 건 네, 리더십과 기획 능력이라는 부분들은 이제 소제목 부분에서 내가 말하고자 하는 어떤 핵심적인 단어들인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잘 어필을 했고 또 이 두 가지 능력들을 증명할 수 있는 어떤 성과나 행동들은 선배들이 알아봤다는 부분은 굉장히 좋았고 두 번째 이 친구는 이제 굉장히 활동적인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은데 네. 30년 그러니까 남자로 구성됐던 전통을 깨고 여자가 이제 촬영 부장을 꿈꿀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이 본인이 말하는 전체적인 성향에 관련된 부분을 잘 어필하고 잘 정리됐네요. 전체적으로 되게 잘 쓴 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눈기 뭐 그리고 노하우가 있는 영업사원인데 영업사원의 경험을 좀 적고 있는 것 같은데요. 눈치가 빠르다, 상황 판단력이 좋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업직 일할 때 1년 이상 최고 매출 찍은 노하우와 장점 중 하나는 관찰력이 좋다라고 한번 얘기하겠네요. 상황 판단력이라고 하는 거, 눈치라고 하는 걸 너무 많은 것들을 좀 어필하려고 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제가 볼 때는 하나의 경험에서 각각을 너무 다 어필하기보다는 어떤 경험을 통해서는 굉장히 상황 판단력이 잘했고 또 어떤 경험을 통해서는 예를 들면 뭐 설득을 잘했다라고 해서 한 두세 가지의 경험을 좀 이렇게 헤드라인 각각 작성해서 보여줬으면 어땠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박 선생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네, 제가 볼 때는 이 친구는 이제 본인의 자랑을 굉장히 많이 하고 싶었던 것 같은데 그렇게 다 서술하기보다는 그러니까 두 가지나 세 가지에 대한 부분을 하나 키워드를 정하고 거기에 대한 실제적인 어떤 성과나 결과물에 어떤 내용을 더 기재를 해줬더라면 훨씬 더 좋은 글이 아니었을까라는 그런 아쉬움이 있네요. 어른들의 마음은 다 똑같은가 봐요. 저도 너무 많은 걸 보여주려고 하니까 점점 이렇게 매력이 떨어진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보면 MD가 어떤 것이다라고 하는 자기 생각들을 너무 많이 담고 그렇죠. 있어서 네. 자기에 대한 강점을 어필하기보다는 MD가 어떤 것이다, 뭐 자기가 나름대로 막 정의하고 이런 내용이 많죠. 그러다 보면 강점보다는 이거는 MD를 정의한 내용이라서 크게 의미가 없는 부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입사원 포부를 보면 3C를 갖추는 인재가 되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저는 이런 식으로 구조화를 시켜서 쓰는 부분들을 굉장히 잘 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챌린지라든지 그 다음에 뭐 크리에이티브 그 다음에 커뮤니케이터가 되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네요.
장점과 좀 보완점이 필요한 것 같은데, 일단 이제 방영환 선생님 말씀하신 3C로 본인을 피해나는 건 굉장히 잘했어요. 네. 하지만 입사 후 포부는 지금 본인이 전 직장에서의 어떤 성과물에 관련된 내용들을 위에서 어필했다고 하면, 입사 후보는 새로운 분야에 대한 성과물에 대한 어떤 목표나 방향점이나 이런 결과물이 나와줘야 되는데, 인재가 되겠다, 챌린저 정신을 지닌 사원이 되겠다, 이건 당연한 거고, 여기에 대한 어떤 뭔가에 대한 결과물이 구체성이, 그렇죠. 플랜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업 목표를 말하는 건데, 그러면 그 사업 목표가 중기, 단기, 단기, 중기, 중장기 이런 어떤 플랜에 의해서 어떤 목표치가 나와야 되는데, 그런 목표치에 대한 부분들은 없어요. 때문에 아직 MD라고 하는 업무가 어떤 성과를 내야 되는지에 대한 이론적 지식은 알고 있으나, 실제로 현장에서 어느 정도 아웃풋이 요구되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이제 고민이 덜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MD 쪽 신입이니까 충분히 이해는 할 수는 있지만, 네. 워낙에 이렇게 기대치를 확 높여놨던 친구라서 현장 진짜 본론으로 들어갔을 때 그 뚝 떨어지는 그렇죠. 듯한 느낌이 드는 게 좀 아쉬운 부분이 있네요. 그렇다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정리를 하고 예. 좀 더 공부한 부분이 좀 이렇게 드러날 수 있도록 글을 네. 작성하면 좋겠다. 네. 맞습니다. 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금은 이건 기본 MD의 자기소개서이기 때문에 네. 이렇게 쓴 것 같고, 아마 회사가 정해지고 지원하게 되면 그 회사에 맞춰서 어떤 구체적인 목표치를 그 회사에 제공하지 맞춰서 않을까. 좀 정리를 하면 더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력서와 자기 소개서는 보았고요. 네, 1분 스피치가 있잖아요. 저희 면사법에서만 보는 네. 그녀의 1분 스피치를 보고 또 다른 또 기대치, 궁금증을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준비된 MD 강소윤입니다. 1일 1패, 2000, 1시간. 이 키워드들은 제가 매일매일 하고 있는 일들의 키워드입니다. 먼저 헤어스타일이 참 마음에 드네요. 저는 하루에 한 번씩 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마스크팩은 화장품의 가장 기초가 되는 피부관리도 되면서 저렴하게 다양한 브랜드의 성분 테스트가 가능하다는 점 때문입니다. 두 번째, 2000은 역시 남자 그 출연자들에 비해서 네. 꼼꼼하네요. 뒷배경까지 신경을 써가지고 깔끔한 데에서 1분 촬영을 했어요. 화장품에 대해 분석을 하고 댓글을 통해 이웃들과 소통을 하면서 트렌드와 니즈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시간, 거의 매일 1시간 이상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하루도 빠지지 않고 운동을 하면서 체력을 키워 누구보다 지치지 않는 정신적인 체력과 육체적인 체력을 겸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존의 자기소개서에서는 얘기하지 않던 또 다른 장점을 얘기하네요. 뭐든지 다 해야 하는 MD의 직무로서 가장 적합한 지원자라고 생각합니다. 강소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기의 강점을 여기서도 1분 스피치에서 숫자로 표현하고 있네요. 아, 그렇습니까? 네, 1시간에 뭐 2000, 뭐 1시간 이런 식으로 자기가 가진 강점들을 숫자로 표현해서 그것들을 설명해 주는 방식이기 때문에 네네.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면접관들이 숫자만 들었을 때는 저게 어떤 의미일지를 좀 궁금해할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는 구성이 좀 잘 된 1분 스피치인 것 같습니다. 네, 아, 극찬해 네. 주셨습니다. 우리 네, 박 저도, 선생님. 네. 네. 그 점에 대해서는 이제 같은 생각이에요. 이 친구는 자기의 셀링 포인트를 정확히 알고 있는 그런 친구가 아닌가. 네. 숫자로 얘기하는 부분과 본인의 강점이라든지, 또는 개인적으로 마지막에 체력적인 부분인데, 사실 여기 MD는 체력이 진짜 좋아야 되거든요. 그럴 것 같아요. 타고난 네. 체력에 거기에 어떤 트레이닝을 통한 어떤 이런 체력들은 적절하게 구성을 볼 때 직무 능력과 본인의 개인적인 어떤 이런 능력을 정확하게 어필하고 있지 않나. 네. 그러니까 우선 면접장에 그치. 우선 부르고 싶은 그런 매력은 충분히 갖춘 네. 친구라는 거라는 네. 거네요. 그죠? 네, 매력을 충분히 갖춘 친구니까 우리가 한번 그러면 이렇게 영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직접 그녀를 보죠. 좀 만나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네. 우선은 일단 제가 준비했던 부분에 있어서는 최대한 체계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노력을 할 거고, 약간 이력서 부분에 있어서 좀 좋게 평가를 하셔서 약간 긴장되는 부분도 또 있고 실망하실까 봐. MD라는 직업은 무엇인가요? 연봉도 굉장히 높게 받으셨잖아요. 만약에 입사하시면 이 정도 연봉을 받지 못할 수도 있거든요.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